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전 논란에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대선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재등판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혜경 씨가 이번에는 서면이 아니라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의전을 담당한 배모 씨와 제보자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회피하진 않겠다며 책임이 있다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 씨 사과는 대선을 28일 앞두고 재등판해 선대위 운전대를 잡은 이낙연 전 대표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내놓은 첫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국민께 걱정을 드린 잘못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잘못들이 오히려 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분노와 의구심을 잠재울 수 없는 해명이라고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큰 산을 하나 넘은 이재명 후보는 다시 유능한 정부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위기 국면을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그리고 더 진보한 그런 정부,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상돈 교수, 윤여준 전 장관 등 보수 원로들을 두루 만나며 중도 확장에 공을 들인 이 후보. 경쟁자였던 이 전 대표와 함께 전통적 지지층 구애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인데 지지율 수세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